라고 항상 말을 하는 건데 이제 또 제가 가끔 욱하면 이제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죠. 또 하나는 리포터랑 네.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야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. 공항 패션에 대해서 묻는 리포터들 있잖아요. 네. 그 리포터한테 머리 아파 죽겠다. 공항 갈 때 매번 선글라스 끼기도 민망하다. 다섯 명이 곤충대도 아니고 정말. 이라고 화를 내면서 그랬답니다. 아, 리포터가 또 무슨 죄예요? 리포터 동료인데. 네? 뭐 이건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냥 공항 패션이 존재하는 게 저는 화가 났던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옷을 챙겨 입지 않아요. 진짜 예쁘게.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. 네. 정말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입고 그냥 입고 편하게 뭐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진짜 네, 그냥 편하게 입어요. 스케줄 다음에 연습이 있으면 트레이닝 입고 해요. 네. 운동화 신고 가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언젠가부터 공항 패션에 항상 그렇죠. 네, 이건 무슨 뭐 런웨이도 아니고 맞아요. 네, 그리고 막 사진 기자분도 항상 상주해 있고 네, 팬분들도 막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옷을 또 편하게 입다 보니까 약간 센스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. 아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죠 옷을 티셔츠를 하나가 있잖아요. 이런 티셔츠가 하나 있으면 이게 여름 반팔티면 올해 입었어요. 그럼 올해 한 뭐 세네 번 입었겠죠?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티셔츠 버려요? 맞아요. 또 입어야죠. 왜 버리는 거예요? 왜 버려요? 멀쩡한데. 네. 이게 뭐 구멍이 났어요? 닳았어요? 아니면 뭐 찢어지면 버리겠지만. 아유 멀쩡한 티인데 다음에 또 입을 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그걸 가지고 아, 작년에도 입은 걸? 네. 아니 그런 적도 있잖아. 촬영 입었어요. 네. 그날은 기자분들이 안 계세요. 그것도 맞아요. 그것도 맞아요. 허심 쓴 거죠. 허심 쓴 거죠. 그러다가 오늘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. 갔는데 다른 가수분이 만약에 들어가서 기자분들이 되게 많아. 어부지리로. 네. 갑자기 언급결에 찍히 이상한 사진이 많이 올라가. 그럼 역시 위에는 패션이 꽝 뭐 이런 일. 테러리스트. 네. 너무 하나요. 네.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. 아니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그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. 굳이 리포터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. 아, 예, 이러냐 가면 되는데, 이거를, 우리 어디 곤충도 아니고, 이렇게. 그러니까, 말을 부르는 것도 좀 성격상 없잖아, 좀 있네. 네, 아, 그런 것도 있나요? 네, 뭐 아니면 또. 욱하는 게 좀. 네. 도리를 보면 잘 못 참고, 예, 이렇게. 이렇게 좀 그냥 약간... 솔직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네. 괜찮아요. 그 얼마나 좋습니까? 네.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. 괜찮습니까? 그러니까, 예. 그런 것들이 다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그런 거니까. 우리는 사실 나오기라는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, 공항 가면은. 나와있는데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. 아, 얘가 나와있으면 어디 가는데 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. 저는 공항 패션도 그런데 얘 그런 거 있잖아요. 출근길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이렇게 아, 음악 프로. 네, 음악 프로를 들어가면 그런 걸 찍히는데 저는 이제 MC를 했었거든요. 케이블. 출근길. 어떻게? 네.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 팬분들이 아니라 되게 타 이렇게 팬분들에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. 그러면 승현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저번 주에 제가 이 티를 입었어요. 다음 주에도 입을 수도 있잖아요. 입을 수 있죠. 뭐 그 다음 주에도 입을 수도 있고 2주. 근데 내가 이걸 입었는데 한 번 더 찍힐까 봐 사진을 찾아봐요. 내가 맞아. 혹시 이걸 입었나? 이렇게. 맞아요.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출근길, 퇴근길이 되게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 입어요. 네, 뭐 일주일 내내 같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. 네, 맞아요. 하는 게 하나 없네. 자, 우리 김승동 씨는 예. 아, 나 누군지 했어요. 김승동 씨는 뭐 공항 갈 때도 이렇게 혼자 가요 혹시? 매니저랑 안 가고? 너무 머니까. 뭐 예, 근데 공항 갈 일이 거의 없네요. 공항 예, 죄송합니다. 공항 갈 일 없는 것 때문에 예, 사과를 하세요. 네. 아니 실제로 뭐 리포터나 이렇게 좀 네티즌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? 아, 좀 이건 좀 지나치네. 화나는 것도 있죠. 어떤 약간 경우? 이제 뭐 나쁜 역만 하다가 뭐 넌 가라 뭐 이런 식. 넌 평생 그런 역만 할 거야 뭐 이런. 아, 네티즌이 이게 나온 게 못되게 썼다 누군지 몰라도 형성 뭐 그게 이제 화가 나잖아요. 혼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끌어. 그렇죠. 그러면 맞아.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집을 조용히 나가요. 나가서 집 앞 편의점 있잖아요. 편의점. 예, 예.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사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. 혼자서 안주 없이 안주 없이 안주 없이 뭐 안주 살 틈이 없지.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.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. 네. 그렇게 딱 한 병 먹고 정리를 해요. 네. 그리고
제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